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워크숍 때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그 마스크 패스의 그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때 루핑이 그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예, 저도 그걸 안 해봐서 그랬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루핑 적용이 되지가 않네요. 익스프레션 문서에 보니까 익스프레션은 예, 마스크 패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추천하는 방식은 그 프리컴프 시켜서 타임 리맵으로 루핑을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뭐 한번 보죠. 자, 마스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몰핑을 하나 시킬게요. 예, 뭐요 정도 해서 마스크 패스 키적 한 1초 정도만 갈게요. 1초 정도 가서, 예, 레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 마스크를 그리겠습니다. 예, 타겟은 마스크 1으로 할게요. 그래서 뭐한요 정도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몰핑을 시켰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프레션을 쓰면, 루프, 그냥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쓰면 여기 에러가 납니다. 예, 작동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프리컴프 시켜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요. 얘를 프리컴포즈 시키고, 예, 1초죠. 예, 아, 요 애니메이션 루핑 시키고자 하는 키가 있는 곳이 여기죠. 얘에 요키 눌러서 보면 여기죠. 그래서 프리컴프 된 애도 여기까지 해서 얘에 타임리맵을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네이블 타임리맵. 이제 여기까지 키를 찍고요. 이 뒤쪽에 있는 키는 삭제시켜 버리면 되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에 루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원하는 대로 루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굳이 나는 여기서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좀 제약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추천하지는 않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꼭 루핑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약간 좀 꽁수를 부려서요. 밸류의 타이밍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가로 열고 타임 모드를 쓰겠습니다. 나누기 가지고 키의 타임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것까지 루핑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요? value의 time, time mode, kit.time. 아이고, 예, 대문자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루핑을 시킬 수도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루핑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얘는 그냥 이 키프레임의 시간을 이 모드라는 것과 나머지 함수로 이용을 해갖고 반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것까지도 다그 루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한번 플레이되고 이 공간까지도 그대로 다 플레이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이 루핑의 타입 있죠. 뭐 사이클이니 핑퐁이니 이런 것들. 옵셋, 컨티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예 시작부터 되는 어떤 패스 몰핑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나는 사이클 루핑만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밸류의 타임을 이용해도 뭐 가능은 하고요. 이게 아니고 좀더 고급스러운 거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봤듯이 타임 리맵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루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루핑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얘는 얼마든지 타입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난 핑퐁을 쓰고 싶다. 이러면은 핑퐁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의 흐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부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공간. 그래서 얘는 완벽한 루핑을 쓸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프리컴프 시켜서 타임 리맵에서 루핑을 적용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 마스크 쉐입의
적용을 할 때는요. 예, 그래서 그날 워크숍에 질문 들어온 거 AS 해드렸습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